자, 그 다음은 16번이죠? 문단? 네. 한번 읽어볼래? 영원한 객체를 현실 세계로부터 완전히 추상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것들을 분화되지 않은 비존재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영원한 객체들이 창조 과정의 각 사례와 차별적인 관련을 맺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신의 원초적 본성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실현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객체들 상호간의 일반적 관계, 차이의 관계 및 패턴의 관계는 신의 개념적 실현에 있어서의 그 객체들의 관계이다. 이러한 실현을 떠나서는 비존재와 구별될 수 없는 단순한 고립이 있을 뿐이다. 네, 이건 아까 제가 몇차례 설명했던 얘기죠. 질서화를 통해서 평가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 현실 세계에 관련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접 상태로서의 순수한 그 자체는 존재라고 할 수 없고 비존재와 마찬가지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분화, 두 번째 줄에 분화되지 않는 그런 말인데 그 보면 원어를 보면 undifferentiated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화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각자 고유한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보면 따라서 영원한 객체들의 객체들이 창조 과정의 각 사례 이건 뭐겠어요? 현실 계기입니다. 그렇죠? 창조 과정의 각 사례라는 건 현실 계기예요. 그런 현실 계기와 차별적인 관련,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구별되는 어떤 것은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등등 그런 관련을 맺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과의 근사적인 관련성을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이 신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된다, 개념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신의 원초적 본성이 있어서 개념적으로 실현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의 원초적 본성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영원한 객체들을 파악하는 측면을 원초적 본성이라 본다. 신의 원초적 본성. 앞으로 많이 나올 얘기니까 미리 해두죠. 신은 원래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게, 라는 게, 영원한 객체를 객체를 파악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적 느낌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은 과거의 현실 존재의 존재를 파악해서 만들어지는 물리적 느낌이죠. 느낌의 측면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서로 결부시켜서 어떤 특정한 목적, 목표를 향해 통합시켜가는 과정. 이게 이제 합성이죠. 생성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 구조는 신에게 똑같다. 신에게도. 신은 이런 영원한 기초 전체를 파악해서 개념적으로 느낍니다. 이 측면을 신에게서 특히 이 측면을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만들어진 본성 그런 뜻입니다. 프라이머드 내추아. 근원적으로 만들어진 본성. 처음으로,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처음, 시초에 만들어진 본성. 신은 영원한 객체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생성을 시작한다. 또 존재하기 시작한다. 근달자가 이것을 원초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 원초 본성에 파악된 느낌을 기초로 해서 현실 세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현실 세계를 적어도 신은 똑같이 아까 이렇게 파악한다고 했죠. 신은 이것도 이때 이 측면을 결과적 본성
컨스퀀스 내추럴 이렇게 불러요. 결과적 본성. 컨스퀀스 내추럴. 그래서 양 측면이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 신에게도. 현재 그 밖에 현재 기계가 꼭 마찬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양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이폴라 하는 거죠. 두 측면이 있다. 두 측면이 있다. 두 측면. 두 극적이다. 양극적이다. 다이폴라. 폴이 두 개다. 물리적 극과 정신적 극. 그렇게 부르면 돼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개념적 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의 측면, 그걸 원초적 본성, 현실 세계에 대한 물리적 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의 측면, 그걸 결과적 본성 이렇게 부른다. 이건 일반적인 계기도 마찬가지다. 개념적 느낌의 측면이 있고 물리적 느낌의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를 개념적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을 정신적 극, 그러면 물리적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계기의 측면을 물리적 극, physical fall, mental fall 이렇게 불러요. 양극적이다. 역시 이 마지막 문장에서 네. 이러한 실현, 그러니까 신의 본질 본성에 따른 파악이 없다면 영원한 객체들의 단순한 고립만 있다고 할 때 그럼 가령 빨간색이라는 영원한 객체가 있고 파란색이라는 영원한 객체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단순한 고립들과 그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라는 영원한 객체가 있을 때 그 세 가지의 관계는 빨간색, 파란색의 관계랑 동그라미랑 빨간색의 관계랑 동일한 정도로 독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주 같은 게 그 안에서 성립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범주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영원한 객체들 간의 본질적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게 파란색이 이런 원기종 모양이나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원기종은 파란색과 본질적 관계를 맺고 있잖아. 이건 빨간색일 수도 있었고 까만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내적인 관계가 없어요. 어쩌다 우연히 이게 파란색이 됐을 뿐이에요. 이건 그럼 이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건 일차적으로 신이 있어요. 신이 그렇게 질서지었어요, 이 세계를. 그러나 그게 신의 의지만 결정된 건 또 아니에요. 이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필요해서 이게 아름답게 보거든, 이쁘게 보거든,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건 그런 어떤 의도가 개입돼 있어요. 현실 세계의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신이 적어도 합작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연인 거죠,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과 사각형은 본적인 내재적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삼각형과 사각형은? 그건 우연히 이거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사각형은? 삼각형을 딱 두 개 합치면 사각형 되죠. 그죠? 먼저 구조, 성격상 그렇죠. 먼저 구조상.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들 간의 관계예요. 그거는 신이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각형과 빨간색을 엮을 것인가? 사각형과 노란색을 엮을 것인가? 이거는 영원한 객체 사이의 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이렇게 질서를 얻어내야 해야 돼요. 그 신이 했다기보다 그 지금 들고 계신 그 마커 네. 그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신이 이미 작용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그 인간이 신의 의도대로 부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거쳐서 신이 여기 활동하는 거죠. 아, 인간을 예, 거쳐서 예.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그건 억지의 의식이 아니라 그건 뭐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예, 예. 아, 신은 신의 섭리는 곳곳에 작동이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먹혀들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신의 섭리는 온갖 존재에 임해요. 뭐 신을 추출해 지향으로서 모든 하나하나의 계기에 개입을 해요. 먹혀들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 아까도 뭐 예. 그러니까 아니지만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거 뭐 부조리한 거 그거 해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맺는 말 아니냐. 아,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철학사에 대한 그 선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가 쉬울 텐데
라이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프 들어봤어요? 네. 수련자 다음에 한유지 철학을 계승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 예, 그렇죠. 미지프나 내가 보기에 근대 가장 천재는 그 사람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화론을 펼치면서 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버티니까 이 세계는 그 모나드한 시체들의 서로 관계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계가 이렇게 벌어지고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자연 상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활동과 작용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신이 그 모나드를 통해서 기획한 조화가 있었다 이미. 그러니까 신이 기획한 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예를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과 내가 전부 다 하나의 모나드들이에요. 각각이. 그래서 이 모나드들이 이렇게 만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라이프지 가면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나는 2021년 4월 13일에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이런 말 하도록 돼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간 그 시점에 이 장소에서 그걸 듣도록 돼 있어요. 예정 조화예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듣고 말하고 듣는 관계는 여기 물질 관계는 없어요. 각기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딱 이렇게 맞물려 있죠. 이건 신이 맞물려 놓게 한 거예요. 실제로 관계가 없어요. 각기 독립적인 문화대예요. 여러분도 각기 고유한 세계 속에서 자기가 가져오는 프레임을 돌리고 있어요. 가동시키고 있어요. 난 나를 돌리고 있고. 근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여기 여러분과 내가 물질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런 세계를 꿈꾸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예정 조화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이 세계가 참 그런 세계 가설이 맞다면 신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 그렇죠. 그 각각의 문화들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너는 언제 뭐 하고 나는 언제 뭐 하고 다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없네요. 그 책임이 없죠. 그렇죠. 책임이 없어요. 그게.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신이 뭐, 이거 뭐야? 그 책임 없니가 뭐가 자기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신이 시킨 게 나은 건데, 뭐, 내가 왜 책임져?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 아까 얘기한 자연적이나, natural evil, 또는 도덕적이나, 그쵸? 그런 것도 있죠. ethical, 뭐라고 하나, evil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그 훔친다가, 이것도 전부 내가 뭐고자 하는 게 아니야. 신이 그 시점에 내가 그걸 훔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내가 책임 없어. 모든 걸 신이 떠안아대요. 모든 신이 떠안아대요. 신이 과부하거든요, 과부하가. 그래서 선한 신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신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럴 순 없다라고 해서 전통신학에서 신의 개념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설명이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그 장치로 신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모든 걸 할 수 없다. 왜? 그는 이 세계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계를 참조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달라지면 신의 결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신이 이 세계가 내가 지금 꿈꿀 때 이 꿈을 꿨지만 이 세계가 이걸 이 꿈을 그대로 온전히 실현해줄지 아직 신도 몰라요. 신도 존재하지 않아. 전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은 그러니까 퍼펙트잖아. 신은 불완전해. 임퍼펙트해. 왜? 신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 바빠, 신도. 그렇게 한 거죠. 그게 YTD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의 신 개념을 갖고 있던 몇 가지 그 어떤 그 뭡니까? 개념적인 그 화질, 수계 같은 그런 상황, 그걸 이제 교묘하게 말하자면, 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장치죠. 나이트의 제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전통 철학에서 그분이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 왔는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신을 꿈꿨다는 거죠. 와이테드가 그런 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 패턴의 관계는 무슨 말이죠? 패턴의 관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의를 어디서 하자는데 뭐 패턴이 패턴이란 거죠. 이게 무슨 의미로 쓰고 있을까?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패턴. 이건 어떤 영원한 기체 성질들 간의 관계입니다. 성질들의 조합. 그러니까 사과 하면은 어떤 패턴이 있죠?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구형. 그렇죠? 구형.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색깔. 파랑이나 빨강, 그죠? 또 심지어 뭐 어떤 노랑이 조금 섞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맛에 가면, 단맛. 그죠? 뭐, 신맛. 뭐, 그 다음, 그 다른 맛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혀있단 말이야, 서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신의 질서 속에. 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이런 맛을 갖고, 인간이 이런 성정을 품고 있는 이런 신이 이렇게 패턴을 하는 거예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건 특성 아닌가? 아, 특성들의 배치. 특성들의 배치. 네. 상호 관계를 통한 배치. 그걸 패턴이라고 본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와이트에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을 쓰면서 와이트에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 정도밖에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특별히 뭐 거기다 어떤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했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요. 어디서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추상적 상상이 관련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관련성의 토대는 대체 무엇인가? 관련성은 여러 형상 간의 공제성이라는 어떤 실제적인 사실을 표현해야 한다. 존재론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즉, 모든 실제적 공제성은 현실태의 형상적 구조 내에서의 공제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 세계에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의 관련성이 있다면 그 관련성은 무시간적 현실태의 형상적 구조에서의 공제성을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성 원리에 따라 현실적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파악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비파생적인 현실태는 오직 하나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무제약적인 개념적 가치평가, 즉 스피노자가 사용했던 의미의 무한한 개념적 가치평가는 우주에서는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창조적 행위는 창조활동을 특징짓는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객체적으로 불멸하기 때문이다. 창조성의 이와 같은 원초적인 자기 초월체는 그 만족이라는 통일성이 있어서 모든 영원한 객체에 대한 완전한 개념적 평가를 달성한다. 이것은 창조적 질서가 의존하는 영원한 객체들의 공제에 대한 궁극적이고도 기본적인 조정이다. 그것은 혐오나 역작용이라는 형식에 의한 모든 욕구의 개념적 조절이다. 그것은 관련성의 의미를 구성한다.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사실로서의 그 지위는 그것을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고 명명할 때 분명해지게 된다. 네. 생각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구절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제가 다 설명했던 얘기를 말을 좀 바꿔서 다시 하고 있어요. 우선 그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 중간 부분 그러나 상대성의 원리에 따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 데가 있죠. 네. 그걸 전후로 해서 나누고 봅시다. 앞에라고. 자, 그 앞에 얘기는 뭔가요? 관련성의 도대체 뭐냐? 관련성의 도대체. 그러니까 이때 아까 관련성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접근 가능성. 그죠? 시간적 세계의 계기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 영원한 객체를. 그때 영원한 객체를 파악할 수 있으면 관련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존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까닭은 신이 그것을 파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객체가 신에 의해서 파악되어서 질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간적 세계 내의 계기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또한 그때 그 뭡니까 그 시간적 세계에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이 관련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직 시간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 영원한 개체가, 그런데도 그것이 접근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거는 신의 원적 본성 속에 실현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장차 어떠한 계기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 공지한다는 말은 투게더니스인데 이 무수한 영원한 기술이 있죠. 이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패턴화 질서와 조직화해서 어드링 해가지고 파악한단 말이죠. 이걸 원초적 분석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계는 이것들 가운데 일부가 구현된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 이 그림 속에 직접 들어와 있지 않은 무수한 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변에 있던 것. 그림 속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어떤 영원한 기술. 이것들은 어떻게 여기에 다시 실현될 수 있겠냐, 장차 세계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세계라도. 그거는 이것들과 서로 이렇게 엮여있단 말이죠. 실현된 것과 엮여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지금 세계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관련성을 갖는 거다. 접근 가능한 거다 말이죠. 이 세계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실현된 영원한 객체와는 구별되면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영원한 객체가 여기에 개인적으로 파악되어 실현되면 새로운 것이죠. 새로움의 근거입니다. 철저하게 새로운 것의 근거입니다. 과거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어떤 성질, 어떤 형식, 어떤 패턴이 실현되었다는 말이죠. 새로움의 출현이죠. 노벨티의 출현. 그러니까 신의 원초적 본성은 새로운 것들의 출현의 존재적 뿌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그 관련성은 무시간적 현실체의 형상적 구조에서의 공식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이 어렵죠. 무시간적 현실체는 신입니다. 그죠? 무시간적 현실체. 아까 비시간적 현실 존재라고 했었죠?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형상적 구조. 형상적 구조. 객체적 구조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형상적 구조는 지금 생성 중인 사태. 생성 중에 있을 때 형상적 구조가 바뀌다고 합니다. 생성을 마치면 객체적 구조가 바뀌겠죠. 현재 계획에서. 형상적 구조. 지금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적어도 그 영원한 객체들이 적절한 자리를 잡고 배치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적 구조 공제성 함께 있다 이게 함께 있다 togetherness 아까 얘기한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 전체를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 적절한 어떤 질서하에서 함께 있음 공제함 공제성 두개다 함께 있습니다. 두 개다니스. 그러나 상대성의 원리에 따를 때 말이죠.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파악에 제약되지 않은 비파생적 현체는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현실적 세계에 대한 파악에 의해 자기가 파악한 것 때문에 제약되지 않는 비파생적인 현실대, 궁극적인 현실대, 그러니까. 그런 신입니다. 신은 신인데 특히 원초적 본성에 있어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본성은 영원한 기술을 파악하면서 생겨난 신이죠. 원초적 본성. 그죠? 이거 아직 물적 세계를 파악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계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고 이걸 파악한 거죠. 최초로 파악한 거니까 원초적으로 파악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파악할 때 이런 식의 과거 세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뭡니까 현실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실 아직 없으니까 고려해야 될 현실 조건이 없는 상태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능한 것들만 가지고 가능한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질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제약적 가치평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시점은 무제약적 아무런 제약 없이 현실적 제약 없이 이것들을 평가하면서 질서를 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제약적 가치평가는 이렇게 원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다 말이죠. 화이트에 대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른 현실적 존재들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앞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그 논리적으로 앞선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가설 이론상 앞선 것이죠. 이론상 앞선 것이죠. 현실상 앞선 거라고 하죠. 이건 시간이 있기 전의 사태예요. 시간이 있기 전의 사태. 그 다음 보면, 왜냐면 그 창조적 행위는, 이건 이제 무제약적 가치 평가로서의 창조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창조이죠. 신의 자기 창조. 이건 창조 활동을 특징하는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장차의 창조 활동의 유혹으로 주어질 것들이니까 창조 활동을 특징 잃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객체적으로 불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의 이 원초적 본성은 끊임없는 장차의 생성의 유혹거리로 던져줄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객체적으로 불멸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성이 이와 같은 자기, 원초적인 자기 초월체는 그 만족이라는 통일성에 있어서 모든 영원한 기체에 대한 완전한 개념적 평가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모든 영원한 기체를 다 파악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끊임, 앞으로의 생성한 세계에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객체적으로 이것은 객체로서 무엇의 기초서 시간적 세계의 계기들의 시간적 세계 시간적 계기들의 객체로서 불멸한다. 객체로서 영원히 작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기서 우주라는 것은 범주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과정에서 지금 작용하셨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이 이것을 내게 할 때 그때 범주적인 그러니까 개념적인 파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틀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개념적으로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양이나 질이나 이런 개념적으로 파악한다는 말은 지난번에 생각해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구별돼서 가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그거를 개념적 파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을 보기 위해서 이 선생의 이 핸드폰 이 카피를 볼 수 있죠. 케이스를 이건 물리적 파괴입니다. 파란색을 파악하는 물리적 파악을 통해서 파란색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닫고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파란색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그럼 그거는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어떤 성질을 파악할 때 그러니까 신은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시간과 무관의 그것에 앞서서 모든 가능한 형식들, 특징들을 질서지어서 패턴화시켜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념적으로 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개념적으로 신했다. 그래서 원초적 본성이 있어서 신은 모든 가능한 성질들 전체를
개념적으로 신하고 있다.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객체로서 나중에 그 현실 세계에 실현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질서도 신이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요. 신이 만들어낸 거죠. 가령 심지어는 이것을 어떠한 현실적 재계를 델타 T라는 범위 안에 범위의 형식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마저도 신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요. 가령 무시간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델타 T라는 어떤 형식적인 조건 무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T라는 어떤 네. 현실적 재계라는 시간적인 단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마저도 신이 결정한 거죠. 그렇죠. 저 원초 측면에서 그때는 왜냐하면 현실 세계가 없으니까 아직 이건 현실 세계 이전에 가능한 개념적 세계만을 가지고 지금 자기 생성을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생성은 무엇에 시작하느냐? 일반적으로 물적 세계의 존재들은 물적 세계 속에서 자신의 생성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서 오는 것도 있고 세계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걸 받아서 종합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신이 처음에 원적 본성으로서 영원한 것을 파악할 때는 물적인 세계가 아직 없어요. 이것이 질서가 지어져야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서 물적 세계가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 실현되고 나서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것에 대한 파악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것 전체를 신의 마음먹은 대로 질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제약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비로소 이 특성들은 장차의 세계 속에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역량,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념적 가치 평가를 달성했어요. 이렇게 딱 하나 짜놓으면, 이렇게 짜놓으면, 그 다음 문장이 그렇죠. 이것은 창조적 질서가 의존한 영원한 객체들의 공제에 대한 공적으로 기본적인 조정이다. 창조적 질서, 그러니까 창조적 질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가 장차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창조적 질서의 근거가 된다. 신의 기획은 현실 세계의 창조적 질서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 그것은 혐오나 역작용 대신에 애착, 그렇게 쓰세요. 뭐 역작용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혐오나 애착, 그러니까 가치평가의 두 극단입니다. 혐오는 아주 싫어하는 거고, 애착은 아주 애지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평가의 긍정, 부정의 극단, 두 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욕망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영원한 객체에 대한 가치 평가, 곧 질서화. 이거는 내가 앞서 말한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고 볼 때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죠. 어쨌든 어렵습니다. 말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뜯어보면 어려운 말은 아닌데. 뭐 추가. 그 가치 평가 자체를 그 기본적인 궁극적이고도 기본적인 조정이라고 보는 건가요? 예. 그 욕망의 조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욕망을 예, 어떤 거를 중시하고 어떤 거를 경시할 것인가. 경시하고. 예. 또는 뭐 그죠. 어떤 걸 우선시하고 어떤 걸 뭐 후속으로 돌릴 것인가 등등 신의 욕망의 조정이죠. 그리고 그런 욕망의 조정을 토대로 해서 현실 세계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그게 신의 원초적 본성이에요. 예, 원초 본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조정해서 하는 그걸, 행위 자체. 예, 그 행위 자체. 예. 이 원초적 본성을 구성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이 원초적 본성의 과정에서 신이 형식으로서 사용하는 영원한 객체들의 경우에는
그 영원한 객체들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 가능태. 가능성으로서 있던 것들이 가능태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건 비존재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다양한 패턴을 투입해가지고 엮어서 조정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 그 각각의 고유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각각 지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후속한 생성의 세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입해서 이 세계를 규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 뜻입니다. 얼핏 이야기는 창조성의 진료라면은 신이 어떤 현실을 부여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객체로서 형식이 있고 힘은 또 따로 있고 이거 두 개를 매개하는 게 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능태로 존재하는 영원한 객체들의 그런 형식적인 어떤 모양새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건지 신의 결단 가능태가 어디서 오느냐 뭐가 원초적 본성에서 더 원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에서 이 원초적 본성이라는 단계에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 없이 흩어지는 온갖 무수한 가능성들 그 자체 아직 아무런 내적 질서 없이 그냥 잠적으로 퍼져있는 온갖 잡다한 형식들 그 자체 무수한 형식들 그 자체 특성들 그 자체가 있을 뿐이야. 신의 창조성 내지는 힘이 작용하기 전에 예 전에 예. 그런데 그때 신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런 가능성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뭘 작용하지 않으니까 네 상황적으로 바로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와 마찬가지다 본 거예요. 비존재다. 그런데 그것들이 객체에서 기능하면서 동시에 주체인 신이 등장하면 상호 규정하는 겁니다. 신이 그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놈이 직접 신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신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질을 파악하면서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신은 피조물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 번만 만들어진다. 예. 할 때 한 번만 만들어진다고 하죠. 참, 그 생각한 개념이나 피조물. 예, 예. 좀